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또 당선된 것은 하나의 그 정치사에 큰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.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님은 그 어느 대표님보다도 국민적 기대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회색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회색 다음 회의에는 박영선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색깔로 저도 칼라를 맞추겠습니다. 지금은 모두 다 아직도 바다 속에 있는 실종자 한 분이라도 더. 정부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.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. 실종자 수습을 하고 그리고 원인 규명. 아무튼 국회가 이제 국민을 선동하거나 또는 뭐 정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마 유가족들의 인내가 이제 거의 극에 달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.